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탈리아에서 온 주세페입니다. 오늘은 이탈리안 제스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. 예를 들어, 이거. 이거 뭔지 알아요? 이거? 이거? 앞으로? 뒤로? 앞으로? 뒤로? 이거, 이탈리아에서 질문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손을 일어나? 이렇게. 이거 물음표처럼 질문 있으면 일어나요. 예를 들어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이 제스가 주선으로 또할수 있어요. 주선으로 이렇게 이렇게. 어떻게? 어떻게? Why? 왜? 왜? 다시. 왜? 어떻게? 질문이에요. 질문. 질문 있으면 이렇게. 그래서 같이 연습하자. 연습하자. 어제 뭐 했어요? 어제 뭐 했어요? 뭐 했어요? 어디 가는 거래요? 우리 a little bit. 어디 가는 거래요? 오케이. 이탈리안 제스처 두 번째. 이탈리안 제스처. 이거. Right. 미국에서 이 제스처 나쁜 제스처예요. 나쁜 제스처. 근데 이거 이탈리안 제스처. 이탈리아 달라요. 위미 달라요. 예를 들어 위미 두개 있어요. 두 개. 첫 번째. 예를 들어 관심이 없어요. I don't care. 관심이 없어요. 예를 들어 친구, 전 여자친구 왔는데, 전 여자친구 관심이 없어요. 이렇게 머리 조금 위로, 조금 이렇게 오른쪽으로, 입꼬리 내려간다. 관심이 없어요. 전 여자친구 관심이 없어. 두 번째, 이미 두 번째. 예를 들어, 여보, 우리 아들 지금 공부했대요. 왜냐면 아마 나중에 피곤해요. 나중에 바빠요. 그래서 우리 아들 지금 공부해야 돼요. 지금 안 하면 안할 걸? 안할 걸? 예를 들어 친구한테 책을 빌려 주어서 생각하는 친구한테 지금 책을 빌어 물어봐야 돼요. 지금 물어봐야 돼요. 아니면 지금 아니면 못 받을 걸못 받을 걸못 받을 걸 이렇게 같이 연습하자. 연습하자. 앞으로 두번두 번만 괜찮아요. 두번 하나 두 번.